백석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 선교부 BKCCM이 28일 열린음악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소리 연극과 한국음악으로 녹여냈습니다. 이번 음악 예배는 사단법인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 전문연주팀 보우밴드가 초청돼 무대를 꾸렸습니다. 한국음악전공 정설주 교수는 올해 정기음악예배로는 첫 온라인 예배라며 학생들이 공연 예배를 통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향기를 온누리에 전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가출, 이혼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와 이를 옹호하는 천지일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피언은 28일 천지일보 사옥 앞에서 천지일보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를 옹호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신천지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올바르게 보도하라며 천지일보의 정정보도와 폐간을 촉구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세계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전교인 출석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대 담임목회자로 섬겼던 김현주 원로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세계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수 담임목사는 민관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4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TV 뉴스 표로입니다.